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종말에 사는 저희들이 종말을 이기는 길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야곱에게 다림줄, 하나님의 인, 머리돌, 측량줄을 맡겨사오니 이 기록한 말씀만 읽고 듣고 따라가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담은 순종 못해서 썩었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지만은 남은 예언서 예언의 등불을 밝혀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 공중에 만날 줄 믿습니다. 인내 믿음을 주시고 열매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은 종말에 대해서 열국의 열국은 강대국가인데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남을 사람은 교회 중에 남을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 깨어서 울어라, 굵은 배를 동이고 울어라, 합심하여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합심 안 되면요 사탄이에요. 수르바벨 가시면 돼야 되지. 협상주의 협상은 하와가 뱀 따라가는 건데요 죽었잖아요. 2장은 환란기의 주의 역사. 환란이 와도 주님 역사나면 환란 못 이기는데 나팔을 불어라. 또 많은 강한 백성이 일어날 것이니 나팔 5개 불고 공상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름을 피할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7명 줘야 피하지 그냥 두면은 육체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시온에 금식 성회를 하고 여호와 역사를 받으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28절에서 만민에게 오순절 성령을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청중열차 사명자로서 이 말씀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르바벨 사명인데 29절에 또 내 신으로 남종 여덟 개 부어줘요. 그러면 육체가 보호받는데 피와 불과 연계 기둥이요. 피는 유월절 피 예수 피고 불은 불기둥, 그 다음에 연기는 구름기둥, 이렇게 해서 육체를 초막절에 보호하시는데 출애굽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장인데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소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대기 쓰고 꺾어버린다, 그 말씀인데 3장 1절 그날에 그날 곧 내가 그날이, 2장 29절 또 남종 여주께 신을 줄 때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70년 회복입니다. 이게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유다 한국의 70 회복, 75년도 내가 열국을, 내가 만국을, 이 만국은 세계 전체인데 지금 220개 국가잖아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게 초막절은 세계적인 역사요. 그럼 유월절은 구약은 유대민족 유월절, 오순절은 맥주감사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예수님이 개혁해서 3대 절기가 세계적인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유월절 사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주고 저주받았어요. 그래 우리 저주가 예수께 가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서 데려갔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올 때 초막절인데 기한이 70년,
여기 예루살렘이 사로잡힘을 끝내고 70년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기토 골짜기인데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국문은 따져보는 거요. 너 순종했나 안 했나. 너희들이 예레미야의 70년, 다니엘 70년, 스가랴 1장과 70년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이 돌이켰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 답을 못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아멘하지. 그렇게 말씀 무장이 육체 구원이고, 이날까지는 예언서 몰라도 영혼 구원 받아요. 예수 공로로 천국 가요. 그 성령이 도와줘서 길러줘서 가지만은 이제 공의의 예언의 심판이 오면은 이 예언을 읽는 사람, 들은 사람만 남아요. 읽고 들은 사람만. 뭐 읽고 듣고 건치지 못해도 읽고 들으면 남아요. 왜? 우리가 못 건치니까. 폐역 때문에 계속 고집부리고 막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사야 19장 19절 이하에 애굽 땅 중앙지단은 압박받는 재단, 마귀가 압박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막 대적해.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용이 일부 벌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는데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어요. 그때 그 용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그거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우다가 도망갔어요. 힘이 모자란 게 아니고 성경이 잡혀가 죽으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기록한 대로 걸어가셨단 말이죠. 전쟁에는 후퇴도 있고 전진도 있어요. 후퇴라고 패한 게 아니에요. 후퇴하다가 공격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다윗도 후퇴했잖아요. 사울왕에게.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구약은 모두 우리 거울이고 우리 그림자인데 구약을 보고 순종하면 돼요. 자, 말씀 이루려면은 쫓겨나야 되지, 미움받아야 되지, 짓밟혀야 되지, 지렁이 되어야 되지, 고통받아야 되지, 고난의 품에서 거슬려야 되지. 그것이 야곱의 도란 말이죠.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 험악간섭을 보냈다 했죠. 그 우리 거울이요.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이 왕권 받는 길이요. 편안한 생활 환영받고 세상에 뿌리 박으면 그건 애굽에 간 길이고, 5개월에 회개하면 종족은 돼요. 왕권은 안 되고.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이제 계시록대로 행하시는데,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어서 피로산 교회가 어두워진 지가 57년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고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인이요. 그럼 학계에서의 스룹바벨을 총독을 세우고 인을 주고 머리돌도 주고 구의사 재단도 줬는데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흑암 뚫보라고. 그래서 사장에 스가랴 사장에 순금 등대를 보여줬잖아요. 그 감람나무 통나무가 있는데 가지에 기름을 발랐단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못하니 성령이 도와주러 왔단 말이죠.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구약에는 유대 나라에서 됐지만은 종말에 중동에서 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응? 자, 푸틴이가 군대를 파송해서 시리아에요. IS 도와주러 왔고. 근데 이번에 유엔 총회 모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마귀가 들린 사탄단체고, 이삭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지금 도망가요. 피난가요. 집을 다 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IS를 피해서 피난 가겠어요? 열살 뉴스 들어보세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예수 믿다가 모상이 생겼는데 성경에 부티가 온다는 게 있어요? 있다는 거야. 어디요? 38장이래. 알았어요? 무슨 성경? 에스겔.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런데 피하는 길은 모르잖아. 피하는 길은 37장이래. 빼다개가 말씀 먹으면 군대가 되는데 말씀은 여기 있지 거기 없단 말이에요. 예? 에스겔 말씀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전쟁 일으키는데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을 보내는데 한편은 중동으로 그렇게 리비아 구스가 아프리카인데 북방군대하고 박수치러 빨리 오라고 형님 빨리 오세요. 그게 다니엘 11장이죠. 그 다음 극동에는 이사 7장 8장 9장이잖아요. 응? 그럼 아람 에브라임이 아수르가 잡아가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이다. 75년도. 그 구장에서 갈릴리 빛이 세계 2천이 비쳤는데 기도원이 빛이 바로 마하엘산 하사바스가 순회 역사가 기도원의 300명이다. 그래서 북진하면은 미디안이 무너진다. 미리 다 보여주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열국 심판. 자,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이 이스라엘이 구약에 기록할 때는 요엘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개혁해서 영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영적 유다, 영적 이스라엘이 세계 열두 지파인데 1만 2천씩 나오는데 영적 유다는 구약 유다가 아니고 영적 유다, 한국의 영적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나라에서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이루어집니다.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가 이스라엘을 열국 중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건 에덴 동산 뱀부터 하나님 동산을 뺏어가서 저기들이 6천년 지배하잖아요. 이 땅 임금은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을 봤는데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고 부활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돌아가실 아버지요 다 이루었나이다. 그때 용이 망한 거요. 마귀가 망한 거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이제 용 잡으라고 책을 줬어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면은 이 땅에 용의 군대 잡아요. 아마겟돈에서. 그 용을 쇠사슬로 묶어버려. 그러면 천인하시고 오는 겁니다. 자,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지금 용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잡아갑니다. 그거 보여준 것이 솔로몬 성전이요. 그러나 솔로몬이 평생 금을 모으고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두 번 찾아와서 야단쳤어요. 하지 말라고. 이 폐액이 지독해. 안 들어. 못 들어. 폐액이 강해.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아담도 넘어졌어요. 이 땅에 안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넘어졌어요. 근데 위에서 의인이 오셨어. 메시아가. 그분이 이겼어. 그리고 그분 뒤에 줄 서면요. 이긴 단체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군대인데. 그분이 두 분 오시는데. 자, 갈릴리 빛으로 와서 해결 외쳐도 유대인이 안 합니다. 버렸잖아요. 그럼 재림 때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회개하라! 재림한다. 또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회개한 사람만 13만 4천이 나온다. 그 말이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열국들이 교회를 이용해요. 예? 독일 같은 교회는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근데 교회 교역자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국가 시책이. 교인이 없으니까 현금이 안 나와. 그렇게 그 교회를 술집으로 전세를 놔요. 월세 받으려고. 그래서 서방교인이 지금 무너져요. 은총이 끝났고, 은혜가 끝났고, 지금 한란이 오는데, 연계 변동이, 은혜에서 한란으로 넘어갈 때에, 은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닫아 비우지 못하게. 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건세 받고 나갈 때,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하늘 닫아 비우지 못하게요. 은혜가 안 내려. 그 뭐가 내려? 흑암만 들어와. 그 흑암이 들어오니까 흑암이 말을 해. 평화 공존. 거짓 평화.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이 강대상이 문제인데, 강대상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못하면요, 마귀 강단이요. 그게 WCC요. KNCC요. 다 원론이요. 서울도 큰 교회가 불교 군했다 그러지요. 그 보통 사람 들어도 못 알아채려, 뭔 말인지. 수류밥밥상 다 드러나요. 그 거짓이다. 불교 구원이 없다. 알라도 신이 아니다. 근데 조 목사는 알라도 신이라고 신문 광고 났잖아요. 알라가 신이요? IS가 신이냐고. 그 왜 이스라엘 공격해? 왜 기독교를 잡아먹어? 마귀 때들인데. 응? 영적 전쟁에서 은혜 시대 사도는 끝났고, 이제는 선지 시대라니까요. 선지 시대인데, 영적 유다의 총독이 수르바벨이야. 하나님이 도장을 맡겨서 성전을 맡겨서 그 사람이 성전을 지대놨으니 그 사람이 마친다는 것이 스가랴 4장 사명자 역사요. 그럼 4장에서 떨어지면 5장에 저주받으러 가야 돼요. 그 6장에서 검정발이 북방 들어가면 병마가 따라가서 하나님만 흉쾌요. 근데 병마가 누구냐? 요시아 집사는 순이라. 그때 7장에서 왜 진노를 받느냐? 말씀 들고 다니도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부리면 바빠요. 못 갑니다. 그럼 한란 터셔서 쟤들이 부리면 하나님도 나도 바쁘다고 하면 누가 손해요? 지 손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주려고 부르면 와야 되지. 핑계 저 핑계가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란 터지면 이스라엘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란 났어요. 나도 몰라. 나도 바쁘다. 지금 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 손해지. 그 아담 같이 하지 말래. 호세아 7장 6장 보니 아담 같이 언약을 어기지 말라는 거요. 그 택한 사람은 성령이 격동을 줘서 순종이 오고, 불격자는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어. 그래서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사명이 공격이요. 잡아먹는 거요. 이게 동남 동료를 다 잡아먹었어요. 술 마셔서 바꿔가지고. 인정사정 없어요. 마귀는. 그게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우리도 피해야 돼요. 마귀 공격을 피해야 돼. 하와가 뱀이 선악과 먹을 때 그 말 듣지 말고 도망가면 되는데, 따라갔어요. 그래 먹혔어. 잡아먹혔어.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 열방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들인데,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왜 내 백성 잡아먹느냐? 그 블레셋 골리앗 치고 돌았지요. 그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 보내서 이겼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사울왕은 안 돼요. 가만히 서서 졌어요. 오늘 기름 부음이 어디 있느냐? 스룹바벨 총독의 기름 부음이에요. 승리했어요. 또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갈 길이 멀어. 꼬불꼬불 시련의 길, 가시밭길 다 가야 승리를 주지. 그러게 마귀가 사명하느라고 공격해서 얼굴이 타임보다 상해. 불에 타다 나면 냉갈에 수치돼. 지붕의 참새야. 강야의 부엉이야. 지렁이야. 내가 잠시 널 버렸다. 그러나 큰 궁지를 모은다. 이게 시련의 시기, 고난의 풀무. 여러분, 세세 왕권을 그냥 두면 미안해서 못 받잖아요. 성경 읽고 듣고 따라가야 줄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유다를 공격하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야, 너 무슨 상관으로 내 백성을 공격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마귀를 들어서 붙였느냐? 왕권 주고 왕국 줄였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만일 내게 보복하면 이제 이방 보고 강대국 보고, 푸틴아, 네가 교회를 다 잡아먹었지, 너희 조상 스타린부터. 지금도 너는 거짓말로 거짓 평강국해서 내 교회를 다 허감 덮여놨지. 네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보복했다. 보상한다. 원수 갚는다. 그렇게 뱀을 마귀로 만들어 쓰고는 잡아서 무지경에 던진다. 무지경에,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의 은과 금 때문에 바벨론에 다 잡아갔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유대 나라에 금이 없었다면 바벨론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먼 거리에 4개월씩 걸어오는데, 걸어가려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 관광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부귀영화를 좋아해요. 요즘 도둑놈들이 학고방에 들어갑니까? 아파트 부잣집에 들어가서 훔쳐가지? 그렇게 마귀 도둑놈은 땅의 걸 많이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잡아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집 하나, 한 집 하나, 430년 아수르 바벨론에게 잡혀간 것은 금을 모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지금도 부자들, 부자 거인들 몰라요. 잡혀갈 줄. 후산 예반이 오고 있어요. 푸틴이가 거지 안 잡아가요. 거지 잡아가면 밥 먹일 거 없어. 부자 잡아 다 뺏어먹어야지. 그 유물사관이에요. 예? 공상당은 하나님 없어요. 돈밖에 안 보여. 그렇게 교회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바치고 있으면 다 뺏겨. 그래서 잠언 11장에 솔로몬이가 당했거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흩어 나눠주면 되는데 몰랐다. 그래서 글을 썼어요. 재물을 구제하면은 더 큰 것으로 하나님 갚아준다고 했지요. 잠언 몇 장이요? 11장 24절에. 그 예수님도 마태 5장 와서 5장 6장에 팔복을 받으려면은 형제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라 했어요. 사기치는 데는 주지 말고,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데 가난해서 배고프면 밥 사주라 했어요. 그 구제를 가르친 거예요. 또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보세요, 신궁, 귀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물질 관계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거긴 도둑이 없고 동독이 없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땅에는 동독이 도적이 있고, 옛날 동전에는 녹이 쓸면 못 쓰거든요. 동독, 항상 돈을 닦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말 돈 닦는 게 일이야. 돈 닦아야 돼. 여러분도 옛날 동전 그랬죠? 구멍뚫비 동전, 엽전. 그거 녹으면 안 써요. 그거 닦아야 돼요. 녹으로 닦지요. 근데 종이 돈은 안 닦잖아요. 편하잖아. 종이 돈이 좋아요? 수파가 좋아요? 수푼 1억, 100억씩 한 장에 끊어내거든. 그 만 원짜리, 그 얼마, 만 원짜리 1억 시하려면 얼마나 시하려야겠어요? 그렇게 이제 통화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전이 없을 때는요, 무슨 뭐, 솥배닭이나 귀한 것 같다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물 귀한 때는. 예? 요즘 얼마나 편리해. 동전 100만 원 가게 하면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100만 원 수판을 가게 하면 간단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이 싸움인데, 하나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버리느냐? 말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선악과가 주인이 됐어요. 알고도 안 해요. 알고도. 왜 안 합니까? 아까워서, 인색해서, 탐심 때문에. 주기 싫어.
받고 싶지. 그래서 예수님을 추러왔단 말이오. 내 다, 나를 다 뜯어먹어라. 내 생명도 가져가라. 나는 추러왔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제대로 줘야 되지. 잘못 주면 또 안 돼요. 준다 해서 저래 갔으면 돼, 안 돼. 저래. 저래 현금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도둑놈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주지 마요. 쌀한테 주죠. 밥이나 먹고 살라고. 예? 자, 5절에. 곧 너희가 네 은과 금을 취하고 너희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귀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게요. 이게 바벨론 신궁이고 아수르 일곱 머리 신궁 오늘은 모소코바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헬라는 구약의 마귀 국가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에 헬라가 올 때는 유다로 활을 당겨서 당긴 활로 쏴버려요. 그게 동방역사예요. 우리는 우리 재단의 사명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린 나라가 쏘린 공산당이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따라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악의 영이 용이요. 영이 사람에 들어가서 일하거든요. 그 영을 잡아야 되지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예? 그게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얘를 쌀떡에 쥐가 들었다. 쥐를 잡아야 돼요. 근데 쥐 잡다가 쌀떡 깨면 다시 밥 못 먹잖아. 응?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영이 원수요. 그 어떤 사람 모르고 귀신 들리면요. 사람까지 원수 삼고 막 때려 죽이거든. 안 돼요. 사람은 살려야 돼요. 영만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사탄 안 물러가겠지. 사람 안 물러가놨어요. 그때 유태인들이 귀신 들어가니까 너 애비는 마귀라 캤지. 넌 사람인데 네 애비는 마귀라 캤어요. 그 마귀와 싸워야 되지. 유태인은 마귀만 따라가지 예수를 안 따라가니 넌 내 백성 아니다. 넌 마귀 백성이다. 여러분 마귀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요? 그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로고스. 예? 말씀 먹어 영생 받아. 왜 허감이 왔느냐?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허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 전기불 켜지요. 전기불이 뭐냐? 빛이요, 빛. 그 성경이 빛이라니까요. 영적 빛이요. 과학의 빛은 전기불이지만은 영적 빛은 예수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 말씀 없으면요. 밤낮 캄캄해. 그러면 몸도 아프고 영도 허감이 오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성경도 보기 싫고 그래. 자포자격이 돼.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험 빠졌느냐?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부터 허감이 왔다니까요. 그게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의 분노잔을 마시겠다. 마셨다. 그래서 다 갈팡질팡한다. 그때 살 길은 이사야 말 들어라. 이사야 말 들으면 된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내 종의 말을 들으라. 흑암이 와도 불을 밝혀놓고 편안히 누워 잔다 했어요. 예? 평강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언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예언서를 읽고 들을 때 알고 읽고 알고 들어야 되지 그냥 글만 읽으면요. 우이독경이요. 송아지 보고 송아지야 새시대 가자. 송아지가 아무 응답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냥 젖만 먹고 있어. 야! 젖 먹을 때 아니야. 지금 성경 들을 때야. 그 송아지가 영이 없으니까 못 들어. 그게 거듭난 사람만 성경을 듣지. 사람이라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 안 나면 그건 짐승이 사람 아니에요. 두 번 나야 돼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니고데모 예수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 말씀은 우리 선생들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 잘 찾아봤다.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일부러 못 간다.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거듭 두 번이거든. 한 번 나고 또 나고.
그럼 선생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네 아는 지식, 땅의 지식은 안 돼. 내가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은 오순절에 성신 보내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받았고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거듭 안 난 사람은요, 만날 기도해도 장사 잘 되게 주세요,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부자 주세요. 그건 이방 사람 구하는 거 아니요? 절에 가면 뭐가 합니까? 사업 잘 되게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절에는 복음이 없어요. 저주지. 이 땅에 건강에 살아도 70년 더 못 살아요. 인간 수환이. 응? 그럼 하나님 교훈은 영생이라니까요.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면서 핍박받고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로 병에 담고 고생하고, 그래 주님 오면 천인 안식에 욕 많이 먹으면 상급이 크고 매를 많이 맞으면 멸관이 보석이 많고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받으려고 뱀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었는데 법이 뭡니까? 7대 법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었거든요. 다시 혼혈금지법이다. 다시 방주법이다. 다시 할례법이다. 다시 믿음의 법이다. 다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시대가 내려왔단 말이죠. 이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요, 새 시대 갑니다. 근데 알고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그를 밝힌 것이 구의사 재단에 한다. 특권을 줬다. 애굽 땅 중앙 재단이다. 한 구원자다. 자,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게 마귀 때들은 시큰 일하고 매맞아 지옥 간다니까요. 모르고. 응? 자, 유태인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를 정지해서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 죄로 망한 거예요. 유대인이 망하고 로마가 망한 거예요. 예수는 부활해서 만왕이 와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 왕국에 왕권 받으려면요, 마귀 국가에게 맞아 죽어야 돼요. 결국은 순교예요, 순교. 이걸 비밀이에요. 그 성신이 택해서 끌고 가야 되지,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전 돼도 유태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반대만 해요. 반대. 응? 우습지요? 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 신앙관이 젖 먹는 사람들이요. 무식하다 그 말이죠. 뭘 아는 게 없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게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맞아요. 30년 그 자라났어요. 요셉 집에서. 그리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요셉 아들이다. 엄마는 마리아라 그랬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난 위에서 왔다. 뭐라고? 위에서 왔어? 너희 가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도 아버지 안에 있지. 그게 아버지는 하나야. 동등해. 그러니까 귀신들은 미쳤구만. 그게 판단이요. 예수가 정말 귀신들을 귀신 만든 분인데, 귀신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성경 깨달아야 되지요. 읽고 듣는다고 안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먹어야 되지. 깨달아야 돼. 자,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 유다가 앞으로 5개월에 알곡을 다 모아드려요. 이방인도 와요. 옷을 바꿔입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그래, 심판의 주권이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잖아요. 유다 총독이 나가면은 알곡 죽제 갈라놓고 죽제기는 멀리 보내고 지옥으로 알곡만 모아드려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그럼 이 열국 종말 때가 뭐냐?
무력이 완부된 후 전쟁 준비 갖춰야 된다. 자, 45일 동안 핵무기 터져야 된다. 그래서 불받아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하에 자,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력 완비요. 이게 에스겔 37장 8장 응? 전쟁이 이스라엘의 뼈가 말씀 먹고 큰 군대가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노스 군대, 외세 군대, 러시아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39장에 불받아 돼요. 이 지구가 불탄다고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만들지어다. 지금은 군사 무기 학장입니다. 군비 학장. 그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응? 이 핵을 가져다가 일곱 개나가 되는데 북한 너는 가지지 말라. 그 북한 정부에서 너는 가져도 왜 난 못 가지느냐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쪽에서 너는 불장난 학도 안 된다.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조그만한 게 까불지 말라. 우리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북한 방송이. 나만 보고 우리 북한이 핵무기 맞는 데 간섭하지 말라. 미국하고 손잡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제발 김정은이 핵 좀 없애달라고 하소연하잖아요. 시집이 붙들고 그 오바마 붙들고. 근데 푸틴은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지. 이미 성격이 갈라놨어요. 그 핵은 만들어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아마겟돈이 오잖아요. 성경은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불탈 때 사는 길은 변화치 되는 것이요. 예, 예언의 말씀 읽어드리면은 용이 공격해도 도망가면서 변화치 되면 되지. 이 큰 전쟁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보습은 쟁기거든요. 쇠로 만든 쟁기들. 뭐 일본 사람은 양쟁기, 조선 사람은 조선쟁기. 그 쟁기 만든 거 보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식해서 쟁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데, 이거 여기다 나무를 꼽아서 이제 손을 잡고 속아 당겨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꾸 땅으로 파고 들어가. 이 조선쟁기는. 그 일본쟁기는 안 해요. 일본쟁기는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뒷판을 땅에 수평을 해놓고요. 사람이 들고 있으면 그 집 지대로 가요. 힘 안 들어요. 예? 졸면서도 한다고요. 졸면서도. 힘 안 들어. 왜? 쟁기가 수평과 조선쟁기 놓으면요. 막 파고 들어가서 힘들어 안 돼. 그 기계가 기술로 만든 거는 쉽고 무식한 사람은 어려워. 쟁기 알아요? 쟁기를 다 부숴가지고 총을 만들어. 쟁기 모른다고요? 저를?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농가하는 쟁기를 못 봤다고요? 요새는 보기 힘들어. 요새는 트럭 타러 하고 뭐 기계로 경운기를 하잖아. 옛날에. 응? 사람이 손으로 바꿀 때 쟁기로. 근데 이걸 다 때려 부숴가지고 총 만들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니까. 무력이 완비되어야 된다. 그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는 그 총칼을 다 쳐서 이제는 쟁기도 만들어야 돼. 어디 가서? 새시대 가서. 지금 주무시는 거요? 몇 시인데? 아직 새벽에 잠이 안 깼어요? 그 세상 잠이 아니고 마귀 잠이지. 말씀 못 듣게. 응? 영이 혼미해지면요. 이 꿈인가? 성신가? 몽루해. 지금 꿈이요? 꿈꾸지. 그러니까요, 영적 전쟁은 사명 좀 하지요. 사명 없으면 못해요. 전쟁인데, 응? 그럼 세상 전쟁도 어린애가 전쟁합니까? 장난 전쟁하지. 응? 장난 총 가지고 따따따타지. 그거 전방에 보내면 공상당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지. 그 영이 자라나야 되지. 영이 어린애가 되면 장난만 한다니까요. 그게 미혹을 못 내겨.
미혹에 걸려들지, 하와 같이. 자, 전쟁을 지금 준비했다 했어요, 벌써. 이제는 푸티 오면 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쩌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쩌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쩌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쩌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용사가 수르바벨 용사요. 그 미가서 4장 좀 봅시다. 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미가서 4장. 이제 야곱의 도를 다 갖추면요, 일곱째 무리 소련을 심판하면은, 자,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북방 막대기 쓰고 꺾어버려요. 소련을 쓰고 꺾어버려요. 아마겟돈데 꺾어버리는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반대죠? 자, 요엘서 3장은 반대말이죠? 요엘서 3장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겠는데, 이제는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문장이 반대 문장이죠? 이해가 돼요? 같은 성경인데 왜 여기 이렇게 시대가 달라 그래요? 칼 쓸 때는 칼 써야 되고, 쟁기 쓸 때 쟁기 써야 돼. 그 새 시대 가면 칼 필요 없죠. 전쟁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무기를 뜯어서 쟁기를 만드는데, 무기 뜯는 몇 년이요? 에스겔 39장이지. 7년. 무기를 뜯어 해체. 총이 필요 없으니까. 탱크도 다 뜯어 녹여서 농기구 만들어야 돼. 그게 천년시대예요. 그런데 천년시대 가기 전에는 전부 총칼 만들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군인들 자나깨나 연습해요. 전쟁 연습, 총 쏘는 연습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이거 뭐면 일 한 대로 갚아주니, 천년 시대, 천년과 살 동안 내 포도원, 내 집을 내가 지어야 돼요. 없으면 노비야. 예? 머슴살이. 예? 밭을 베야 돼. 새 시대 가서 다 집을 준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일 한 대로 갚아주니, 지금 일 안 하면요, 내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 보내거든 성신 받고 일하라. 그것을 사도들이 천국과 공천했어요. 바울 집이 제일 커요.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전도받아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자기 무화과, 자기 포도나무 있어요. 그 아래에서 앉아서 천년을 누리는 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대적이 없어요. 용이 없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여호와가 다른 실간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중앙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려줬지요? 알려줬지요?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의 책임이요. 알려줬는데도 먹었거든. 누가 책임져? 아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쫓겨나서 저주받고 죽은 거요. 그 이번에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 알려줬지요? 예? 아, 요한계시록 1장 3절 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보게 되겠잖아요. 알려줬어요. 그건 안 하거든, 교회가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여러분 예언 읽고 들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알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복종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성신 안 오면 안 돼.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 끌고 가야 되지. 우리 마음이 아주 개팍하고요. 지독하게 못돼서요. 사람보다 더 못된 짐승이 없어요.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 소보다 못하겠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했던 게 뭐요?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는 의인 같고 양반 같고 대감 같아도 하나님은 너는 저 산에 풀 한 포에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사 1장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땅이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있잖아. 내가 유다를 자식을 길렀잖아. 근데 이 자식이 소화하지 못하다니까. 서는 주인 알잖아. 나에게도 구유를 하잖아. 그 입에서 날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갓들 죽이려고 북방 군대를 부른다고. 그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불러드려. 기호 선지가 75년도 5월 15일이요. 그 북방 왔어요. 그래, 그 해에. 이사 36장에서. 히스기야 14년이 박정희 정권 14년이란 말이요. 75년도. 이렇게 다 예언해놓고, 구약을 들어 보여주고, 기록했다가, 종발에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사건이라고요. 그렇게, 세실에 가서,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줄 때, 많이 보상받는 사람 누구냐면, 6절이거든요. 6절. 미가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이제 날이 바뀌어졌어요. 새 시대 가면은,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여러분, 지금 안 전지요? 소아마비 아니죠? 불구자 아니지요? 영적으로 조는 거 안 돼. 영적으로 불구자. 영적으로 소경케 먹으리. 영적으로 안전병이. 영적으로 불순종하면 불구자요. 우리는 불구자야. 영적으로 미약해. 애기 같아. 아직 어린애라 자라지 못했어. 저는 자. 나는 부족투성이야. 알았어요. 나는 죄인 개수야.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죄인 개수가 나 죄 없다 하면요. 그건 어른이요. 그건 저는 자가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저는 사람은 장애인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인이요. 중생만 받았지 아주 철부지요. 그걸 알면요. 빨리 자라려고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새시대에 갈 사람, 전쟁 없는 새시대에 갈 첫째 조건이 저는 사람 모아가요. 부족 많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쫓겨난 자.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말씀에 떠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 말씀 안 떠는 사람은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건 사탄 역사고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환난받았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환난받았다. 당연하지요.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도 매 맞았다. 그건 상받을 일입니다. 환난 박해한 자.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건능 곧 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솔로몬 성전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회복받느냐? 바벨론까지 가야 돼요.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지어다. 해산수고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게 북진했다가 바벨론 가서 3일반 죽었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 마귀는 몰라요.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일어나서 칠쩌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철장건세 하며 네 굽을 녹갑게 하리니 이 신발의 굽을 노수로 하면 잘 밟히겠지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기서 악을 제할 때 선만 남아요.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그 우리 이제
아마겟돈도 이제 하나님 승격 왔으니 모든 적군의 탈취물 뺏어 산에게 돌려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제께 대주에게 돌리리라.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승리입니다. 이 가는 길이 시온이 가는 길이 정말 고진감래입니다. 쓴 것이 많아요. 구비구비 돌아서 적합을 먹으러 가는데 기록한 말씀대로 그 여수인도 먼저 갔어요. 33년 예수가 울었어요. 겟세마네 눈물로 울고 갔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갔어요. 그 우리도 울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악이 없어지고 선만 남는데 11절 봅시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모여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주의 용사 기도원 용사 입맞은 14만 4천명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검마치 하늘에 가잖아요. 금방 못 와요. 후산년 끝에 와요. 아마겟돈 때 3년 반 후에 온다니까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입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영혼 심판은 예수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가 심판이요. 우리 십자가 예수가 졌어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가 벌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그 영혼 구원이요. 이제 육체 구원은 이 땅에 악을 삭제해야 돼요. 악당들, 정치, 이방 종교, 불신자들. 그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로 태워야 돼요. 핵무기로. 하늘의 유황불로.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하늘 새 땅이 천년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예. 교회가 이제 종말해봤다. 그렇게 낫을, 낫이 칼이거든요. 이 말씀의 칼, 말씀의 화살을 쏘라.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이 개포도. 포도주 독이 넘치니, 멸망받을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의 악이 큽니다. 무슨 악이? 선악과 악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죽을 사람.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선악을 구별해. 이사 7장 15절. 예수가 임마누엘인데 재림할 때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러 와요. 그 말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암흑시대.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목소리 발한 것이 파수꾼이요. 수르바벨 나팔 부르라. 다시 연하라.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산성 성산.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이제 동방역사 초막절 구이사재단 감람나무 기름받은 가지들 시온산의 천열매인데 악을 제할 때 가서야 깨닫는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을 없애버렸어요. 마귀 떼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날의 산들이 이제 셋이 됩니다. 이 산천 초목이 노래 부르고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 흘릴 것이며 그렇게 산이나 들이나 먹고 마시게 많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영적으로 말씀 샘 흘렸는데 앞으로 육체가 사는 새 시대 가면 이 땅에 물이 많이 솟아나서 물병 안 차고 와도 가는 것보다 물이 있고 그래서 이사 43장에도
사막에 물이 터져, 원천이 터져, 강야에도 그렇게 시량과 터져도 하나님 찬송에 고맙받고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부지가 되겠고 마귀 집은 마귀 족보는 에돔은 항무한 둘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마귀는 강포요. 여러분 맞아도 때리지 마세요. 오른쪽 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왼쪽도 돌리다리겠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하지. 예? 저 사람 나 미워하거든. 사랑 못하지요. 못해. 사랑이 없어서 못해. 사랑을 받아야 하지. 그게 기독교는 성령 종교지, 마귀가 싸우는 종교지, 마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부터 계속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화가 나요. 그래서 택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냥 안 두고 당신이 관리해서 예수도 주고 성령도 주고 말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준다. 안 주면 못하니까. 그래서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못한다겠죠. 성가되지요. 주셔야 된다. 안 주면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렇게 막 무차별 사람을 괴롭혔다. 죽였다 이 말이요. 미워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였다. 누가? 원수들은. 20절 따라합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기 시온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죽었었죠. 시온산이 그거가요. 모리아산인데 그 예수님의 산에서 말씀의 물이 흘려서 천연한식 가고 무궁식 가는데 대대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아벨의 피도 스가랴 피도 순교자 피를 안 갚아줬는데 천년시대 가서 다 보상해준다. 갚아준다. 응? 이제는 갚아주리니 원수를 잡고 이 땅을 다 청소하고 갚아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 시온은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닙니다. 이 구의사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첫대 교회인데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지 이 제단에 가는 역사를 여러 손대면 죽어요. 그래 구약에 법궤에 손댄 사람 죽었죠? 응? 아 불리한 놈들이 법궤가 뭔지 모르고 뺏어갔는데 일곱 달 동안 못 견디겠어. 다고니가 자빠지니까 그래서 소를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 배에 맺은 사람들이 밀보리배에다가 사람도 없이 소가 벗개를 끌고 오니 반갑고 좋아서 벗개 손을 대고 문을 열어봤단 말이요. 그래 5만 명이 죽었어. 70명. 5만 70이죠. 성경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다윗이가 벗개 밀 때에 아브라다 집에서 20년을 기르던 아호와 우사가 나곤의 타장마당 왔을 때 소가 뛸 때 벗개가 움직이니 우사가 손을 벗개로 딱 잡았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즉사했어요. 그게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 교회는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거 허락 없이. 예? 그 제사장만 예배드리지 일반 사람은 제사 못 드려요. 그런데 사울왕이 제사 드렸거든. 하나님이 잘려나갔어. 네가 금방지게 레위 지파 제사장 하는 일을 네가 하느냐? 왕은 왕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사명이 달라. 그 사명을 이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벗개는 이 성전이 벗개인데 이 벗개에 하나 허락 없이 손대는 게 뭐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집은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역사하니 우리는 신분 싫은 거에 맞아서 야 닦아라 청소하고 근데 예배 장소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일생을 불러라. 이래서 복을 받게 됐단 말이죠.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일은 요에스다 뭐요? 아모스야? 자, 28장 성가 봅시다.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히 가시려고 불완전한 인간들 불쌍해서 완전한 예수님 보내주시고 완전한 아버지 말씀을 밝히셨나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2000년 전에 외쳐도 유태인들은 기가 막혀 눈이 감겨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이다. 이 큰 복을 그저 받았으니 이제 주님 재림 때 또 부탁한 말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외치라 했사오니 열심히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열국 종말에 대해서 강대국을 강하게 쓰고는 버리고 저들이 만든 무기를 다 낙하망치를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천년시대에 이루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이 정해졌으니 이 길은 너무도 험악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성령의 감동 감회해야 갈 수 있으니 성령께 맡기고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장성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손길과 가정 위에 감사의 가정으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가정으로 촛대 가정으로 만들어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갈 길이 정해졌으니 읽으면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들어도 순종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중앙교회 건속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